그러면은 파리 활동 때 이제 둘이 같이 지냈잖아요. 조금 그래도 불편한 거 있었다. 전 있었어요. 뭐? 있었다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 박서희. 모델 박서영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나요? 하영이가 저희를 이름을 팔아가지고 저희 가방을 털리러 왔습니다. 두 분이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원래 선이 알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파리 같이 나가게 되면서 같이 살면서 선이 알게 되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쿨한 언니라 그래서 전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같이 살고 나서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 이런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친해졌습니다. 혹시 MBTI가 각자 어떻게 되세요? 그 MBTI 검사 제대로 해보진 않았고 제가 정했어요. MBTI 질문이 복잡하고 선택이 어렵더라고요. 그 MBTI 설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즘 그게 되게 많이 사람들 사이에 관심사니까 그랬을 때 아, 얘 MBTI는 뭐겠구나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ENFP 아니면 INFP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INFP예요. 맞아. 항상 했을 때 INFP.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가방을 들고 온 이유가 있거든요. 난 알겠다. 이건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방인데 그 파리에는 빈티지 샵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언니랑 같이 처음 파리를 나갔을 때 이 가방을 샀어요. 언니가 너 안 사면 내가 사? 라는 말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사야겠다 하고 엄청 잘 메고 다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수선을 해야 돼요. 그냥 옛날 빈티지 디올입니다. 그냥 큰 거 넣을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들고 왔어요. 한 3년 전? 사서 막 이거저거 많이 들고 다녀야 될때 넣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짜잔. 근데 일단 저는 피부 화장을 선크림으로밖에 안 해가지고 눈썹, 립 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소개시켜줄 수 있는 게. 미안합니다. 맥의 616건 투표라는 제품이고 저는 이거밖에 안 발라요. 이거는 뮤드라는 제품인데 이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걸로 다 해요. 섀도우, 뭐 쉐딩 이런 거 다 하나로 통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저는 이런 치크도 다 이걸로 해요. 주르지오 아르마니 거를 쓰는데 제가 엄청 건성이에요. 샤넬도 써보고 디올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잘 맞아서 몇 통째 쓰고 있는 그런 거. 리브러쉬라는 브랜드인데 가글이에요. 얘는 가글이고 구강 스프레이. 가끔 목이 칼칼하거나 뭔가 입이 좀 그랬을 때 이 스프레이 뿌리면 엄청 시원해지고 화학 물질이 안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두 번 펌프를 하고 물을 가득 채워서 희석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오래 써요. 맥 머리 오버? 이걸 알고 나서 다른 걸 써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아워글래스? 아워글래스 거 맞아. 아워글래스 건데 바르면 글래시해져요. 살짝 스파이시해가지고 입술이 살짝 더 도톰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냥 쉐이크를 가끔 귀찮으면 먹거든요. 밥은 먹어야겠고 단백질은 채워야 되겠고 먹고 다니다가 생각나면 두유 하나 사가지고 여기 타서 먹는데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제가 한 10개 브랜드를 먹어봤는데 장류가 적고 이 초코맛이 그 건강한 초코맛이 아니고 진짜 맛있는 초코맛이어가지고 제일 많이 먹고 좀 오래된 거? 소금인데 육룡소금이라고 몸이 붓는 게 어쨌든 염분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일단 아침에 그냥 따뜻한 물 먹을 컵 한 잔에다가 이거 타서 먹는데 이거 먹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지갑?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항상 잃어버려가지고 제 인생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갑 있는데 제가 모델 처음 시작했을 때 산 지갑이거든요. 전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지갑이 좋아야 돈이 잘 들어온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옛날에 모델하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다른 지갑이었고 아카데미 다니기 시작할 때 산 지갑이에요. 지갑은 없고 약간 비슷한 거 저 액세서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액세서리 파우치인데 요즘 좋아하는 액세서리들 지방시 브랜드 분이고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 거예요. 베네다카터라고 액세서리 브랜드 그거고 이건 제가 금방 가서 맞춘 거. 진짜 좋아해요, 액세서리 같은 거. 여행 가면 책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뉴욕에 갔을 때 제가 근처에 있던 책방에 가서 산 건데 버섯을 진짜 좋아해서 버섯 관련된 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버섯 책도 많이 보고 딱 버섯 책이 있는 거예요. 이 봤을 때 글 같았거든요. 아, 내가
최근에 읽는 책은 고민의 답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글배우를 엄청 좋아해요. 글배우 건 거의 다 읽었고 이게 전 책에서 좀 위로를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거나 내가 너무 우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이런 책을 읽으면 여기에 비슷한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나랑 똑같은 시련을 겪고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노래도 위로를 엄청 많이 받아요. 요즘 이걸 읽고 있어요. 인스타로 그 사진 뭘로 찍냐고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와 이거 꼭 말해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어. 디지털 카메라고 휴대폰으로도 많이 찍긴 하는데 아무래도 휴대폰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이나 이런 거 화질이나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진짜 좋아요. 약간 화사하게 나온다 해야 되나? 제 인스타에 있는 사진은 다 이걸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플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이폰 기본 베이스 색감 만지는 걸로 조금 조금씩 만지는 게 전부입니다. 저도 핸드폰 아니면 거의 이걸로 찍는데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샀던 거래요. 뉴진스의 디토 같은 느낌의 그런 감성의 사진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파리 활동 때 이제 둘이 같이 지냈잖아요. 조금 그래도 불편한 거 있었다. 저도 있었어요. 어? 있었다고? 사실 큰 건 아니고 서현이가 너무 착해요. 가지고 있는 심성이 너무 고운 친구여서 내가 좀 예를 들면 좀 뒤척이면 신경 쓸 것 같은 거예요. 피곤해하면 언니 괜찮아? 뭐 이런 거나 자기도 피곤할 텐데 막 뭐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아 세훈이는 또 힘들 텐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정도? 그거 말고는 진짜 불편한 거 없었어요. 저도 이거예요. 딱 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난 챙겨주고 싶어서 챙겨주는 건데 이게 그냥 불편하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없었어요? 맞아 진짜 없었어요. 비하인드 캐스팅 썰? 뭔가 기억에 남는 썰? 이번에 뉴욕 회사 미팅 돌면서 당연한 거겠지만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진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난 파리 갔을 때는 약간 그냥 모델로서 저를 봐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회사 미팅 가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프로필 찍고 키 몇이야? 뭐 사이즈 재고?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뉴욕 캐스팅 갔을 때는 따뜻한 티나 원하는 음료 주고 앉아서 Tell me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그렇게 앉아서 10분 동안 대화를 나눠요. 좋았어요. 약간 당연히 내가 모델의 입장으로서 간 거지만 대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매력에 대해서는 나를 알아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알아주려고 하는 느낌? 그냥 저는 해외가 엄청 우리나라보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모델 세상이 여유롭고 괜찮고 사람 대우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갔는데 너무 빡센 거예요. 너무 빡세고 진짜 한 번은 이제 옷을 입는데 디자이너가 엄청 예민했나 봐요. 옷을 입고 나갔더니 갑자기 저도 막 삿대질을 하더니 그 옷 빼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컬렉션을 곧 내보내야 되니까 사실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게 피팅까지 갔다 안 되는데 그날 언니랑 축구를 보러 갔어요.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저희 전광판에 난 두 번 잡히고 근데 그게 엄청 위대한 일이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막 그때 기억이 없어서 별 수 없다. 일단 저는 올해 돌아보면 역시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잘 보냈던 것 같고 올해 했던 것처럼 지금 주어지는 거 진짜 열심히 하고 내년도 현재 현재를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 거예요. 언니도 이번 년도 만났고 너무 따뜻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내년에도 저도 사실 제가 제 앞길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 현실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며 제가 빨간 머리가 곧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백스테이지 구독 좋아요 뭐 댓글 알람 설정까지 안녕 저희도 기대하시라